나 안 와줘. Oh my gosh. 짠. 우리 반지 됐다 예쁘지? 오 귀엽다. 아니 애들이 자꾸 나일이 닮았다고. 와. 와. 애 맛있다.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이거 남친 생겼다고 아주 그냥 어?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근데 임민아는 너 남친 생긴 거 알아? 걔 가만히 둬? 그게 문제다. 어이가 없네. 어떻게 썸 탄다는 얘기 하나 없이 남친을 만들어? 그... 어떻게 썸을 탈 수가 있어? 거기다 유진혁이라고. 그게... 됐고, 앞으로 내가 검증할 때까지 둘만 다니지 마. 알겠어? 어? 대답. 알겠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 나리 씨 설마 초코파? 설마 너도? 배운 여자. 진혁이랑 있으면 인생에 이렇게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 잘 나왔다. 부사고? 아, 유나가 서운해할 텐데. 나도 서운해할 텐데. 나만 봐주고 질투해주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고. 뭐야 니네? 왜 둘만 있어? 먹을래? 나리야, 이런 거 먹으면 뼈 썩어. 근데 유나가 정말 어딜 가나 끼더라고. 이건 왜 달고 왔어? 오늘부터 나리 나랑 갈 거야. 됐고, 우리 카페 가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얘들아, 우리 셋이 같이 놀자, 셋이. 우와, 셋이 신난다. 어젠 진짜 미안, 유유.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밥 먹을 땐 하지 마. 뭐야, 정국이 이 새끼? 이 여자 누군데 되게? 야, 얘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미래, 우경이 좋아하나 봐. 야, 뭐, 정국이 형 따위래? 야, 선지 너 진짜 나 아니거든? 응. 아, 얘들아, 근데 너희 체육대회 뭘로 나가? 난 팔씨름 나가기로 했어. 와... 일반 압승이네. 야, 오나리, 너 오늘은 끝나고 뭐해? 딱 봐도 모르겠냐? 남친이 만나야지. 넌 닥치고 나리는 반에서 기다려. 데려갈 테니까.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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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해. 싶더라고. 둘 중에 뭐가 더 나? 난 이거. 이거 커버력이 캡짱 좋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올 임선재. 둘 중에 뭐가 예뻐? 난 왼쪽. 나는 오른쪽. 난 너. 아,
왜 그래 정말. 아, 너는 왜 그래? 나리야, 근데 나도 오늘 되게 예쁘지 않아? 자, 와. 고마워. 나 내일 데이트하는 거 윤아한테 절대 절대 비밀이다. 알겠지? 그럼 떡볶이 사주는 사람이 언니지. 언니. 근데 나리야, 요새 윤아 좀 이상해. 맨날 쳐져 있고. 분리불안한 거 아니야? 우리 짱이도 어릴 때 떼어놓느라 힘들었는데. 야, 윤아가 개걸시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베푸는 여기까지 하고 나리 남친도 생겼는데 내일은 첫 뽀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중에 제일 첫 뽀뽀네? 난 아닌데. 어? 근데 남친이 유진혁이라고? 그 키 크고 까만 애? 응. 왜?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그치. 네가 말할 건 다른 거지. 미래야. 싫어. 아. 안 먹어. 어, 울은다. 안 먹어. 나리야. 야, 넌 가서 팝콘이나 사와. 우리 먼저 가자. 치즈볼도 하나 주세요. 이 정도면 환희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 근데 윤아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둘만 다니지 말랬잖아. 아니, 그니까 난 왜. 내가 중요해, 제가 중요해? 그... 너 이거... 다행이다. 들어가자, 시작하겠다. 듣기만 해도 숨막힌다. 윤유나가 네 남친 뺏으려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윤아가 못하러. 걔가 너 워낙 만만하게 봤잖아. 너 혹시 중학교 때 걔가 한 짓 다 잊어먹은 거 아니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일이 떠오른다. 윤아는 왜 자꾸 나랑 진혁이 사이를 방해하는 걸까? 뭘 그렇게 봐? 응? 아, 유민아가 우리 영화 봤던 거 올렸길래. 임티 귀여운 거 쓰네. 설마 진혁이가 그럴 리 없는데. 있잖아, 우리 윤아랑 거리를 좀 두는 건 어때? 왜? 나 지금도 좋은데. 어? 윤아다.
와, 야, 임선지 힘 좀 봐. 까불면 안 되겠다. 야, 근데 유진혁 뭐냐?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 얘넨 다 어딜 간 거야? 피곤해. 넌 스케줄 없냐? 야, 3일 못 잤거든. 근데 무슨 체육대회야.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나 안아줘. 뭐야? 됐다. 나 갈게. 뭐야, 왜 저래?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너도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 특별한 거 했잖아! 이거 안 나? 설마 싶었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발밑이 무너져 내린다. 지금부터 나리나리의 데이트를 위한 손선지의 메이크업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야, 너 뾰루지 났어. 어떡해? 이거?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데이트 메이크업 완성! 와, 커버력 쩐다! 근데 섀도우 색깔도 예쁘다! 나보다 금손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요즘 유튜브 보잖아. 뷰티 유튜브 꿀잼, 허니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박! 나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우와. 어떡해. 갑자기 떨려. 나 뭐 까먹은 건 없겠지? 우선 스타킹 올라갈까봐 특히 챙겼어. 다리야, 너 전쟁 나가? 와, 유진혁이 너 이만큼 준비하는 거 알아야 될 텐데. 몰라. 그냥 내가 많이 좋아하나 봐. 못생기고 평범한 애들끼리 사귀는 거 그거 진짜 병신 같단 거! Oh my gosh. 우리 성현이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이라며? 세상에. 아유, 진혁이도 외고를 갔어야 네가 챙겨주고 그러는 건데. 아니, 외고는 무슨. 어디 가서 동생 있다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서 나왔지? 내 인생은 언제나 2등이었다. 잘난 형한테 매번 비교당하고 부모님의 관심에서 밀려난 그런 인생. 처음엔 임윤아한테 별 생각 없었어. 유진혁, 너 반장 나갈 거냐? 그거라도 해야지. 야, 저기 봐. 임윤아 존나 이뻐. 아이돌 센터상이네. 진혁아, 쟤 어떻냐? 거기다 전교 1등이라잖아. 별로.
너희 새끼 눈 존나 높나 보다.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여자애겠구나. 우리 형 같은 사람이겠다 싶었거든. 근데 올인가 뭔가 쟤는 참 불쌍하다. 살 빼면 뭐하냐? 그래봤자 시녀 인생인데. 오히려 나랑 비슷한 나리한테 눈이 더 갔지. 아, 잠깐만. 잠깐. 피자빵 먹었냐? 냄새 쫀다. 그거 진짜 맛있는데. 오, 너 뭐 좀 안다? 아, 그럼.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좋고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우선지 꺼. 이건 미래 꺼. 이건 선지 꺼. 생일이냐? 아, 전달해줘야 되니까 먹지 마. 너도 참. 열등감이나 패배감 같은 거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느껴졌어. 근데 나리랑 다니게 되니까 여태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 너 또 이상한 사람 좋아할까봐 그렇지? 그 형 자세히 보니까 탈모 있던데. 야, 그 진짜 위험하다. 야, 나 뭐 남친 만들면 안 되냐? 안 돼. 뭐야? 임윤아가 그렇게까지 차가운 애는 아니라는 거. 139 정민 오빠 맞지? 작년이었나? 그 오빠가 이상한 애 붙었다 했거든. 와, 그게 너였구나. 페북 차단하면 집에 찾아오고 떠내느라 고생했다던데. 진짜야? 직접 들을래? 친구일이라면 개선 없이 나서는 모습들도 좋아 보이고. 야, 여신여, 이거 나리한테 전달해줘. 자리 없더라. 나한테 줘도 돼? 그리고 너가 말을 걸어줄 때 나리가 너 믿는 것 같으니까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어. 괜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너 임윤아랑 마팔했어? 개쩐다 너. 야, 걔랑 말 한번 해보려다가 다 팽당한 거 알지? 방송반 선배들도 다 나그리 됐어. 그러냐. 야, 유진이요. 야, 임윤아는 뭐 좋아해? 일단 단 거는 안 먹는 것 같고. 어. 화장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대박. 너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그냥 여기저기 갔어. 영화관도 가고. 영화관? 야, 씨, 영화관 갔으면 다 끝났네. 아, 됐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위치가 달라졌더라고. 빨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 야, 유진이 너 임윤아랑 사귀냐? 네 인스타에 자주 보이더라. 야, 걔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한데. 내가 특별하다는 기분에서 벗어나기 싫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 와, 씨. 야, 이제야 내 동생답네. 야,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몸매도 괜찮아? 거짓말을 해버렸어. 야, 윤아, 나랑 사귀자. 내가 존나 잘 해줄게. 저렇게 고백하면 임윤아는 완전 싫어할 텐데.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만 잘생긴 뭐해. 머리가 비었는데. 난 저런 새끼들이랑은 달라. 선배, 윤아 선생님이 불러서요. 데려가겠습니다. 널 유일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뭐야? 가자. 알았어. 아무튼 서밀이 좀 잘 챙겨줘. 내가 안 챙겨도 잘 처먹고 다녀게. 아니, 잘 먹는 건 알고 있는데. 야, 정욱이 형이랑 임윤아다. 저렇게 붙였는가 TV 보는 것 같네요. 존나 이쁘다. 야, 임윤아 아이돌 준비하냐? 야, 유진이 형, 너 임윤아랑 친하잖아. 뭐 든 거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래도 친구잖아. 좀 챙겨줘. 됐어.
뭐야 너? 무슨 얘기하는데? 근황 토크인데? 나 뭐 잘못했나? 억눌렀던 마음이 튀어나오더라. 임윤아 뭐해? 영화 보러 갈래? 자는 거야? 넌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거리를 두더라고. 진혁아! 그래서 나리를 이용했어. 이것 봐라. 검색어 정화됐다. 진짜 다행이지. 너도 고생했다. 아, 근데 뭔 얘기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린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 내가 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리랑 붙어있으면 데이트 핑계로 널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야, 유진아. 너 내가 생각하는 그딴 거면 가만 안 둬. 그딴 게 뭔데? 나리야! 야, 넌 가서 팝콘이나 사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네 세계엔 우나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 야, 너 나한테 부딪혔냐? 아,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네가 지금 딴 애라며. 임윤아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한심한 새끼. 평생 네 망상 속에서 살아라. 내가 진짜 임윤아랑 사귀면 이딴 놈한테 이런 취급 안 받을 텐데. 모두가 날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 윤아다. 야, 왜 이렇게 임윤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 더 이상은 못 숨기겠어. 우리 사이에 오나리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뭔 개소리야. 미쳤냐? 애초에 너 나리랑 친하지만 않았어도 말도 안 섞었어.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특별한 거였잖아! 이거 안 나? 진혁인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야, 오나리! 야, 솔직히 누가 이민아로 두고 널 만나겠어? 넌 나 이해하잖아. 못생기고 평범한 애들끼리 사귀는 거 그거 진짜 병신 같단 거! 근데 그게 전부다. 유나 때문이었구나. 여태 개무시하더니 오나리 얘기하니까 봐주는구나. 미친 새끼. 나리야, 가자. 혼자 다니지 말고. 걘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이런 얘기 없게 해서 미안해. 당분간 내 옆에서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중학생 때 나 좋아했지. 유나야, 나 있잖아. 중학교 때처럼 너보다 못생기고
너만 바라보고 너보다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오나리 아니야. 단 한 번도 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정말 없어? 그럼 중학교 때 너가 나 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도 왜 아무 말도 없는 건데? 솔직히 유지적 일도 화가 난다기보단 비참해. 그러네. 나 너한테 나 이렇게 휘둘리며 사는 게 내가 유나를 질투하는 건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다. 우리 그만하자. 이기적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넌 평생 나한테 이기적이었잖아. 이번 한 번만 나도 이번 한 번만 봐주라. 더 못하겠어. 했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유나야. 뭐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미래야. 미래야! 미래 미래! 어. 누가 보면 남사친이 안아달래서 놀라는 줄 알겠다. 어? 아니 아닌데? 뭐지? 응. 근데 미래야, 우리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체육대회 옷 입으니까 너무 좋다. 난 친구들이랑 이런 이벤트 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떨렸어. 우레니 이벤트는 또 하면 되지. 시밀러룩 입고 놀이공원 어때? 너무 좋다. 그럼 티셔츠 고르자. 무료 배송 누르고 만원대 가자. 좋아, 나 알바비 모았어. 상의, 티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우와, 이거 귀염 떠진다. 색깔별로 맞춰 입고 사진 찍자. 좋아 좋아. 우와, 완전 캡처 이쁘다. 난 쥐색 할래. 아, 쥐색. 나랑 절교하고 돌아온 그날 니네 무슨 일인데? 나리야, 괜찮아? 너희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야야, 그거 들었어? 임윤아네 파토 났다며? 그게 유진혁 때문이라던데? 임윤아가 유진혁 꼬셨대. 미친, 대박. 걔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공주님이잖아, 공주님. 야, 그거 들었냐? 뭐? 오나리가 열폭해서 뭐라 그랬다던데. 야,
솔직히 나 같아도 모르겠다. 확도 차이가 다르잖아. 요즘 여자애들 무서워. 무서워. 말도 못 끊는다니까. 오나리 결국 임윤아한테 버려진 거네. 잘 됐다. 요새 운이 좀 트였나? 유진혁이 전화 까줘서 반장도 되고. 너 진짜? 응? 뭔 솔? 아니 오나리 있잖아. 걔 잘난 애들랑 같이 다닐 때는 나랑 영은이 꼽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지 친구 없다고 달라붙더라고. 미친 뭐야? 솔직히 나도 오나리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예쁜 애들이랑만 몰려다니고. 내 말이 걔가 급급이 되긴 하냐? 팽당한 것도 이해 간다? 아 재수 없어 진짜. 진짜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캐릭터라니까. 그건 그래.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 못 받았는데. 미안 너 거기 없지. 수민아 영은아 우리 저기 가서 하자. 어 가자. 친구라는 안전망이 사라져버리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유치한 따돌림이 이유 없이 시작되었고. 근데 수빈아 그거 어디 거야? 완전 귀엽다. 이거? 볼륨 개쩔지. 나 이거 학원에도 들고 다니는데 가성비 개쩔더라고. 너 같은 똥손도 싹파서블 할걸? 개쩔어. 근데 피자는 뭐야? 아 관장된 기념으로 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어 대박 잘 먹을게. 영은아 우리 같이 먹을래? 미안한데 우리 인원 다 차서. 어. 나리야 넌 좋겠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어?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영은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영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오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야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리야 너 유나랑 왜 멀어진 거야? 나한테만 말해주라.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반에 내 편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게 말이야 그랬구나. 존나 웃기네. 나 사실 수빈이야. 너 진짜 병신이구나. 네 소원대로 반톡방에 초대해줄게. 야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얘 이용한 거래. 미친 개웃겨. 데스페 올려도 돼? 홍구 같아. 병신 인증. 병신 인증.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오나리랑 사귀는 척한 거래.
헐, 미쳤다 진짜. 그치. 확 대갈통을 조사서 다람쥐 밥으로 던져버릴라. 우리 애기 화 많이 났구나. 응. 그래서 어쩔 거야? 유진혁 일은 둘째 치더라도 나리한테 중딩 때 일은 제대로 사과한 거야? 했어, 했다고. 옛날이랑 다르게 내가 먼저 반에도 찾아가고 좋아하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절교하자는데 어떡하라고.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방식대로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우리 셋만 다니게 될 수도 있겠네. 나리는 우리가 챙길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진짜 사과하는 방법. 있었지만 주변에서 웃고 떠들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였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되뇌이는 거. 혹시 수학 필기한 사람 누구 없어? 이거! 이 단어까지 써있어. 어, 고마워. 너 필기 진짜 깔끔하게 한다. 아, 양손잡이라 빨라. 오. 아, 도훈아, 나 아까 머리끈 끊어줬어. 하나만 주라. 나 없는데? 이거, 이거 써. 아, 핀도 있어. 고마워. 야, 착한데? 근데 왜 웃으니? 응. 글씨 진짜 났어. 뭐야? 존나 웃기네. 나 혼자 안 먹을 텐데. 나 안 먹어. 진짜 대박. 혜민 대회 먹질 못하니? 나리야, 나 요구르트 여섯 개나 받았어. 이거 다 먹어가. 그치만 유나와 나 사이에 휘말려 애꿎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미안해. 나리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 때문에 수행 평가 완전 잘 봤어. 맞아, 너 진짜 잘하더라. 오, 고마워. 존나 웃기지 않냐? 서미라랑 임선지한테 붙고 소름 돋아. 친구니까 화해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 폰 가져가서 욕한 건 좀 심하긴 했어. 야, 너 오빠들이랑 놀 때 안 껴줘서 이래? 존나 웃기네. 살이나 좀 빼고 달라붙던가. 같이 다니기 쪽팔리게. 야! 내가 언제 끼워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 임윤아 따라하는 거나 좀 그만해. 그게 더 쪽팔려. 뭐? 야, 오나리.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다시 걔네한테 붙으니까 너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난 너처럼 계산적으로 사람 사귄 애들 진짜 싫더라. 왜 김수빈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꼬아보는 걸까? 이 분노는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나랑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건 네가 그런 인간이어서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더 할 건데? 너 말야, 네가 말하는 내 나쁜 점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예쁜 애들이랑 놀려고 한다. 근데 이거 다 나 아니야. 전부 너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사람 계산해가면서 사귀는 거 그거 너라고! 아 씨발! 결국 자신의 열등감에 잡아먹히는 꼴이 되는 거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 거지? 시방 김수빈은 목숨이 두 개 다냐. 와, 와. 난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녀도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아. 나리나리 우리랑 다닐 건데? 오늘부터 탈반한다. 근데 임윤아는? 야, 진짜 챙겨. 윤아는 나랑 어쩌고 싶은 걸까? 저기 나리야, 옆에 앉아도 돼? 우리가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 오늘 거기 나오는데 제육볶음. 나 진짜? 나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기말고사 준비 다 했어? 거의? 너는? 거의 안 했어. 채영은 개웃기네. 저길 붙냐. 이따 엽떡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나 학원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도. 어? 김수빈 좀 이상한 것 같아. 인정. 빨리 손절하자.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Oh my gosh!
말 좀 걸어봐. 내가 먼저 해? 난 어릴 때부터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어. 예쁘고 집이 부자란 이유로. 유나야, 진짜 너네 집에 수영장 있어? 굿, 너무 이쁘다. 유나야, 우리 평생 베프하자. 주변엔 목적이 있는 과잉친절한 사람들 뿐이고 모든 게 다 가식처럼 느껴졌거든. 뭐야? 먹을래? 그래서 처음엔 날이 널 그냥 모자라네 정도로 생각했어. 유나야, 엄마는 아빠랑 따로 살기로 했어. 누구랑 같이 갈지는 유나가 결정하면 돼. 그런데 내 세계가 무너지던 그날 유일하게 내 옆에 와준 건 너였어. 유나야, 괜찮아? 넌 수련회 안 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너랑 있을래. 그때부터였나 봐, 너가 소중해진 건. 중학생이 되니까 사람들은 더 심해졌어. 유나야, 너 틴트 뭐 발라? 너무 예쁘다. 우리 13중 오빠들이랑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얘들아, 자리에 앉아, 조용. 뭐야, 짜증나. 노처녀가? 애들 다 무시하는 거 봐, 개웃기네. 근데 유나야. 야, 자리 가서 앉으래잖아. 알겠어. 별 시덥잖은 애들이 들러붙질 않나. 유나야, 그런 명품 들고 다니면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 주동해서 반 분위기 해치는 짓도 그만하고. 네?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뭐? 얘는 못하는 말이 없네. 하여튼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학생들한테 사랑 못 받은 선생이 질투하질 않나. 그래도 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나리야. 넌 다른 친구가 생겨버렸더라고. 뭐야 이건? 아, 양미정이라고. 같은 반 친구야. 오늘부터 양미도 같이 밥 먹자. 너 진짜 예쁘다. 진짜 소문대로네. 그치? 친한 척하지 마, 못생긴 게. 유나야. 내 세계엔 너 하나면 충분한데.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고 시험했어. 너한텐 내가 항상 먼저이길 바랬거든. 양민과 뭔가 걔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 수준 떨어져. 그래도 내 친구인데. 네 친구는 나잖아. 한 명만 골라.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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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정은? 어? 아, 먼저 가라고 했어. 너가 불편할까봐. 널 곤란하게 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었거든. 갈까? 어디 먹어볼래? 너 수행 좀 했어? 아니. 그거 언제 꺼진다? 형 오늘 꺼지잖아. 아씨. 아, 망했다. 너 임윤아랑 밥 먹는다며? 걔 우리 반인데 좀 겉돌더라고. 성격 어때? 걔 좀 이상해. 지 혼자만 공주님이야. 유나 걔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봐. 응? 이렇게. 왜? 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우정 배지다. 와! 너무 예뻐. 내가 골랐어. 이야, 고마워. 아, 우리 윤아 것도 하나 맞출까? 웬 임윤아. 걘 너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아니야. 우리 베프인데. 그 우리가 왜 맨날 급식 먹으러 걔네 방까지 가냐? 바보. 그게 다 너 만만하게 봐서 그래. 진짜 친구면 걔도 한번 오라 그래. 야, 오나리! 나 공 좀 주라. 아, 잠깐만. 나 내일 생일 파티 하니까 카페로 와. 맞췄어. 유나야, 우리 밥 먹는 거 있지? 그거 이제부터 너가 와주면 안 될까? 우린 두 명이고 넌 한 명인데. 양미정이 그러지? 웃긴다니네. 알았어, 밥 따로 먹자 이제. 걔랑 잘해보든가. 윤아야. 소중하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윤아야. 질투가 나서 그러질 못했어. 멋있겠다. 저 크리커야? 케이크 진짜 예뻐. 윤아야 생일 축하해. 와 진짜 예쁘다. 도대체 크기 좋아. 넌 초대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초대 안 받았으면 나가지? 나갈게. 근데 이거 니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시느라 진짜 힘드셨겠다. 뭐? 또 아빠 없잖아. 미안. 나리가 말하지 말랬는데. 윤유나도 아, 별거 없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너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내 세계는 무너져버렸어. 어제 생일 파티 했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유나야! 뭐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임윤아 아빠 없대. 대박이지? 불쌍하다. 어떡해. 너 같은 거한테 동정받기 싫은데. 그렇게 우린 멀어졌고 다신 보지 않았는데. 윤아야. 그 너 생일 때 있었던 일 말이야. 그거 나랑 양미랑 교무실에서 들은 건데. 내 잘못이란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해?
아. 근데 윤아야, 나린 너 싫어해. 나한테도 맨날 네 시중 드는 거 그만하고 싶다 그랬거든. 너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괜히 빼지 말고. 응? 새 친구 사겨 그냥. 간다. 양미정 말대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말 걸기가 무서웠다. 혹시 너가 다시 날 받아주지 않으면 그땐 어떡하지? 나리야! 길어질수록 용기는 사라졌다. 졸업식. 다른 고등학교 가도 평생 베프. 그렇게 중학교가 끝났고 우린 다시 볼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졸업식 가지 그랬어. 됐어요. 어차피 학교도 달라졌는데. 윤아야. 공부나 이런 건 인생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근데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거야. 이제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난 견딜 자신 없단 말이에요. 나리랑 제대로 얘기 한번 못했다며. 오해로 끝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엄마 말이 맞았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야, 야, 누나다. 외국부터 됐는데. 널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몇 번이고 연습했던 그 말. 나리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친구. 윤아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 근데 화해하는 방법 아직도 못 찾았어?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심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해주면 된대. 나리를 위해서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직 나에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도 몰라. 맛있다. 하나만. 나리야, 너 나중에 받고 싶은 고백 같은 거 있어? 나? 나는 막 축제 같은 데서 나한테 노래 불러주는 거? 오, 부자. 아니, 내 말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걸 준비한다는 게 그게 진짜 설렘 포인트라고.
포인트가 좀 이상해. 그러네. 맞아. 포인트는 과자여야지. 아, 또 선생님한테 틴트 다 뺏겼어. 미래는 하수구나? 내가 투명 메이크업 알려줄까? 응. 에? 이게 다야? 자연스러워서 교문에서 절대 안 걸려. 인별에 올려도 되냐? 쩐다 너. 할머니가 고등학생 됐다고 사주신 소중한 화장품들이야. 뷰티 유튜브는 언제나 꿀잼, 허니잼. 우리 애기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뷰티 유튜브 해보는 건 어때? 진짜 드래곤볼도 아니고 소원을 이뤄준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할머니가 진짜랬는데. 로 29행시 지어볼게. 임윤아 없으니까 곱주는 사람 없어서 재미없다. 벌써 한 달째 윤아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축제 때는 오지 않을까? 미래, 넌 요새 우경이랑 어때? 걔도 못 본 지 좀 꽤 된 것 같네. 그게... 솔직히 정우경이랑 나 좀 자주 만났단 말이야? 밤마다 전화하고 시간 되면 카페 가고. 어제 왜 안 받았냐? 졸려가지고 먼저 자버렸어. 이제 전화 안 할래. 우리 사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데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되었거든. 근데 우경아, 우리 축제 때 꾸밀 거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지금? 무거워서. 우경이 힘 세잖아. 그래, 오늘 오프야. 그래, 우리 어디로 갈까? 라이벌이 나타났더라고. 떡볶이 먹으러 가. 그래. 어제도 밤샘. 좀만 힘내자, 우경아. 아니, 허구한 날 축제 준비한다는 핑계로 붙어있고. 뭐냐? 일이냐? 응? 아니, 신아가 귀신의 집 컨셉 하지서 내 무서운 것도 못 보면서. 나이 차먹고 귀신이 뭐 무서워. 컨셉 중 오지네. 나한테 연락 오는 횟수도 엄청 줄어드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더니 도레미파 에이요, 우경! 어머, 미래구나.
우경이 잠깐 뭐 사러 나갔는데. 아니, 니네 이 시간까지 뭐하냐? 아, 우리 집에서 축제 준비하다 늦어졌어. 우리 집? 이따 연락하라 할게. 이제 미래미래가 싫어졌나 봐. 이름 좀 봐줄까? 이거 진짜 잘 맞는데. 미신은 믿지 말랬어. 그럼 인터넷에 이상형 찾아보면 되지. 정우광의 이상형은 청순하고 아담한 사람. 아이, 망한 인터넷. 다 포기할래. 아님 별 스티커 더 찾아보는 건 어때? 우레기 과자 더 먹고 싶구나? 아! 아님 그거다! 역시 메이크업이 답이지! 축제하면 블링블링! 아! 나 볼에 파츠 붙일 건데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거 어때? 화사해서 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블링블링. 내가 또 복숭아 잘 먹잖아. 미래는 골랐어? 짠! 미래미래는 청순 컨셉으로 간다. 다 도시나! 우리 이거 우정템으로 맞출래? 개구아! 이렇게 당진잼, 당진잼, 당진잼! 예! 왜 두 개 사? 우정템이니까. 날이야. 감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증샷을 자. 인별에 올려야지. 아! 하나, 둘, 셋. 사랑이야. 야, 너 남자애가 어? 잠그고 다녀 이놈 새끼야. 엄마냐? 옷은 또 뭐고? 나 원래 이랬거든? 청초하고 단아한 미래미래. 열은 없는데. 우경아! 미래도 신부야? 우리 유령 커플 하기로 했거든. 가위바위보 쳤어. 이기지 그랬냐? 우와, 근데 전혀 안 어울린다. 그치? 그래. 우경아. 이러면 좀 커플 같나? 뭐. 미래야, 이따 놀러와. 우린 갈게. 자리에 앉혀놨어. 그리고 이거
짠! 드디어 나왔거든. 유나의 소원이 이뤄지면 좋겠어. 네, 여러분, 공주 노래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하는 공주는요, 우리 학교 슈퍼스타죠? 임유나 공주님입니다. 나오세요. 임유나네. 대박. 야, 제가 저기서 왜 나와? 임유나 대박. 임유나 춤추나 봐. 이 곡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하나뿐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비트 주세요. 저기 멀리 나무 뒤로 다섯 번째 계절이 오나 봐. 이런 느낌 설렘이야. 네 이름이 날 가슴 뛰게 만들어. 있잖아 사랑이면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밀려와 두 눈을 커다랗게 꾸고 꾸는 꿈. 쟤 벌칙 받는 거 아니야? 나 임준아 저렇게 망가지는 거 처음 봐. 아! 뭐야? 신아한테는 좀 어려워. 신아한테는 너무 어려워. 야, 서미래. 어려우면 뒤에 서 있어. 내가 할게. 야, 이딴 게 어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 이렇게 좀 더 미간을 빡! 눈에 빡! 복지법으로 와! 괜찮으세요? 야, 너 자꾸 왜 이래? 그러니까 왜 자꾸 질투나게 하냐고! 질투? 나 간다. 서미래, 왜 질투하는데? 짜구정을 끝내는 법은 간단하다. 더 이상 일방적인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 네,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네요. 감동입니다. 소감 한마디. 아,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지를 써왔는데. 한 명이 먼저 다가서면 되는 거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솔직하게 말할게. 너랑 다시 놀고 싶어, 나리야. 같이 학교 오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어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지 이야기하고 나랑 놀아주라, 나리야. 이 바보가.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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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되게 못생겼다. 지는.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대. 그딴 속담이 어딨어? 우리 할머니가 알려줬어. 너무 멋진 속담이라 나만 알고 싶은걸? 근데 미래는 아까부터 왜 그러고 있어? 우경이한테 고백이라도 했어? 너무 쪽팔리니까 모두 나가줘. 싫은데? 얘 좀 빌려간다. 역시 별 스티커는 진짜였어. 칠 거면 멀리 치던가. 코앞에 있냐? 왜? 뭐? 넌 스케줄 없냐? 이따 가거든요. 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학교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 때문에? 당연히 출석일수 때문이지. 뭔 생각하냐. 이 채찍군. 근데 힘들고 피곤해 죽겠어도 학교 올 생각만 하면 설레. 내가 너 좋아하나 봐. 그렇다고 나 간다. 짜증나. 좋아하는 상대에게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면? 윤아, 응? 너 근데 노래 연습은 얼마나 한 거야? 한 달, 꽉 채워서. 너도 참. 상대방도 진심으로 답해주게 되는 것 같다. 널 만날 생각에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설레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처음 너와 마주할 때 어떤 말로 인사할까. 이제 무시 안 하네. 너 미쳤어? Oh my gosh. 야, 윤아 겁나 이뻐. 와. 나도 윤아랑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 싶었어. 미친, 그거 임윤아 따라하는 거냐? 개 웃기네, 존나 못생긴 게. 같은 말 할 수도 있지. 수빈아, 가자. 얼, 찐따끼리 우정 쩌네? 짜증나. 이런 애들이랑 같은 취급당하는 거 죽어도 싫었으니까. 그래서 살도 빼고 성형도 했는데 수빈아, 고등학교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와, 쟤네 진짜 좋은.
갑니다. 쟤네 유명하잖아. 세 명 다 이쁜데 오나리 쟤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너같이 노력도 안 하는 애가 유나랑 친구인 건지 질투가 났어. 그래서 괴롭힌 거였어. 내가 못 가진 것들 다 가진 너가 부러워서. 오나리는 왜 안 와? 수빈아, 말 안 해줬어? 응? 몰라?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 못 받았는데. 미안, 너 거기 없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연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오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솔직히 이 세상에 영원한 우정 같은 게 어딨어? 미안해. 아리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 뭐야, 쟤네. 짜증나. 근데 왜 너네를 볼 때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야, 우리 방학 때 뭐 할래? 우리 집 가서 놀래? 대박이야, 진짜 치킨도 시켜. 어, 너무 좋지. 햄버거 안 받은 사람 없지? 이거 버린다. 끝나고 롯데월드 꺼? 개신나. 뭐 입고 갈까? 뭐 입고 가지? 진짜 뭐 입고 가냐? 진짜 떨렸던 것 같아. 빨리 가자. 짜증나. 틴트 깨졌네. 너 미쳤어? 어? 이제 무시 안 하네. 내 카톡 전화 다 쌩까더니. 너 안 놀아준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너 따위라. 니들 따위라! 수빈이 또 건드리면 알지? 나리야, 나 뚝배기 잘게. 야, 섬이래. 축하한다. 뭔데? 이거 뭔데? 나 입고 나라. 존는 싫음. 이 위트쟁이. 우리 오늘 유난에 가는 거 맞지? 우리 그거 먹자. 엽떡이랑 핫도그랑 베라랑 또 다 시켜.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예! Yeah! 그런 의미에서 인증샷을. 어? 정우경이다. 우경이는 얼굴이 초가구만. 커플인가 봐. 커플인가 봐. 어? 에구, 칠칠아. 미래, 사진 찍어줘.
너네 좀 붙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손미래. 얼굴도 예쁘고 난리야. 부끄러워. 예은병. 줄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 나리야. 김수빈 학폭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너 당한 거 많잖아. 가서 얘기하면. 너의 양심이 있으면 나리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지. 피해자였던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어. 주동자였던 너희들 편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씨, 뭐야. 짜증나. 가자. 야, 오나리. 너 왜 내 편 드는 척하냐? 나 단 거 안 먹거든? 내가 먹을 거다. 너랑 말하면 당 떨어져. 야,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임윤아랑 어떻게 친해진 거야? 걔 철벽 쩌는데 어떻게 너랑만 친해질 수 있었냐고. 너 임윤아 좋아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걘 어릴 때부터 내 워너비였다고. 걔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학교로 온 건데. 너 같은 애랑 다니고. 야, 예쁜 애들이랑 다니는 거? 그거 진짜 거지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넌 왜 거기 있냐? 이런 시선 받고 선물 전달해 주느라 비둘기 다 됐어 내가. 근데 이쁘던 말던 걔는 그냥 내 친구잖아. 내가 찌질할 때도 한심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애들. 너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와, 김수빈 뒤트임했어? 연예인이냐? 야, 여기 봐봐. 하지 마. 하지 마. 야, 니네. 선생님한테 이른다. 씨발, 별게 다 지랄이네. 수빈아, 너 괜찮아? 저런 애들 말 무시해. 괜히 너가 예뻐지니까 샘나서 그러는 거야. 야, 임주야. 됐으니까 꺼져. 쪽팔리니까. 미안해. 왕따를 당했을 때 괴롭힌 애한테 사과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하곤 했었다. 그래. 간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 처음 봐. 유나야, 화장실 급할 땐 어떻게 해?
뛰어가? 너 휠리스 신고 가. 뭐야? 휠리스가 뭔데? 그 있잖아, 신발 바퀴 달린 거. 에이, 신발을 어떻게 바퀴가 달려, 이 뻥쟁아. 우리는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까지 보진 못한다. 아, 내년엔 다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지만 나 사실 학교 그만둘 것 같아. 어? 데뷔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 나면 꼭꼭 너네 보러 올 거야. 난 취업반 신청했어. 대학보다는 바로 일해보고 싶어서 할머니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 유나는? 난 이과로 갈 것 같긴 해. 뭐 각자의 길 가더라도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니까. 난 시간 많으니까 항상 불러줘. 편집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판단해버리는 오만함. 우리는 그렇게 외로워진다. 할머니, 고구마 썩었잖아. 어. 아, 죄송해요. 해봤는데 우리 이전처럼 자주 못 보게 돼도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나랑 평생 친구해주라. 하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나도 너와 같은 외로움이 있단 걸 보여줄 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지. 임윤아 울보다 안 했네. 그러니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기를 내보자. 당신의 세계도 수빈아 빛나게 될지 모르니까. 더 높이 올라가. Oh my gosh.